최근 청약 시장이 주춤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털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시점에 과거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낮아질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집을 다시 되사준다는 이른바 환매 조건부 분양도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네, 배진솔입니다. 네, 환매 조건부 분양은 뭐 지방에서는 심심찮게 많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오랜만에 이런 분양이 등장했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 길동 주거용 오피스텔 강동역 SK리더스 뷰 사례입니다. 오는 2026년 8월 준공하는데 잔여 물량을 환매 조건부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인근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사업 주체에 되팔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매 조건부에 적용되는 정확한 시세 기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인상에 따른 고급 분양가 부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가 마케팅에 나선 것인데요. 실제 연내 공급된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자의 30% 이상은 청약률 0%대를 기록하는 등 수요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도 분양가 할인 등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계약 조건이 좋아질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주는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나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는 단지도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건설사들 내년 사업 계획도 보수적이죠? 네, 내년에 전국 민영 아파트 268개 단지에 26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평균보다 2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내년 분양 예정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6,684채가 분양 시점을 연중으로만 밝혀 고금리 기조 등이 이어진다면 분양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